반갑습니다. 딱 나와 최적입니다. 고2 학력평가. 6월 부산시 교육청 학력평가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 시험 자체가 전범위가 아니고요. 그냥 3단원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데, 그 3단원까지라고 하면, 1단원은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뭐 법치주의, 뭐 그다음에 뭐 기본권, 그다음 헌법의 기본원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이었고, 2단원이 바로 이 민주국가와 정부라고 해서 정부 형태, 그다음 더 나가서 뭐 국가기관들, 그다음 뭐 지방자치 이런 것들 배웠고, 3단원이 바로 정치과정이랑 그다음 선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나가서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단원인데, 그 단원마다 출제 비중을 좀 보여드리면,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해서 이게 5문제, 9문제,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범위가 아니라서, 일단은 뭐그 정답률 하나하나가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2 학력평가 단위에서는 정답률을 그렇게 보여드리진 않고요. 그냥 깔끔하게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함께 보면서 정확한 해설, 그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을 좀더 주목하자 하는 것들을 좀 빠른 속도로 정리해 나가는 요 해설 강의로 준비했는데, 단원명을 적어드리긴 했어요. 각그 문제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아, 내가 1단원에서 이런 것들 배웠구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정치의 의미입니다. 뭐 그냥 바로바로 풀어버리면, 국가 고유의 활동만이라고 적혀 있죠. 좁게 보는 거고요. 이쪽은요, 아니다. 가족 회입, 여기도 정치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넓게 보고 있어요. 1번.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한 건 오히려 넓은 의미. 왜냐? 1번. 좁게 보다 보면 국가가 갖는 활동만 써 있는 것처럼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라고 본다. 그러면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정치가 없었느냐? 이렇게 비판받거든요. 그리하여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가분. 다음 두 번째.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건 오히려 갑이죠. 야, 국가와 어떻게 가족이 같냐? 그러니까 가족 회의하는 걸 정치로 볼 수는 없다. 이게 갑의 주장이고요. 아니, 넓게 보면 국가도 다른 사회 집단도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세 번째.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보는 건 바로 넓게 볼 때죠. 네 번째.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적합한 게 바로 넓게 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좁게 볼 때는 국가만, 넓게 보면 회사에서도, 뭐 시민단체에서도, 혹은 아파트에서도, 혹은 학교에서도, 혹은 가족 내에서도. 그러니까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를 설명하기 쉽고요. 시민단체 내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치라고 보는 것은 넓게 볼 때만입니다. 그래서 갑은 탈락. 쉽죠? 정답은 바로 4번 골랐고요.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6개 중에 뭘 고를까? 얘는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듯 보여도 기본적으로 1,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제사회의 공존, 야, 우리 함께 잘 살아가자. 번영,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우리가 함께 번영하자. 이거를 우리가 원래 공영이라고 불러요. 인류 공영. 함께 번영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크, 이 멋진 문장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침략적 전쟁의 부인을,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헌법에 규정하였다. 우리도 여기 있죠. 침략적 전쟁을 인정하지 않겠다. 써 있죠. 우리나라도 국제법의 존중,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 이 국제법 존중한다는 게뭐 국제법의 대표적인 게 조약인데, 이 조약을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법률만큼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에 쓰여 있고요. 상호주의 원칙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다 아셔야 되는데,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가 조약 체결할 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보장해 주는 만큼 우리도 너희 나라 국민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야만 니네 나라와 우리나라가 그 각각의 이 조약을 통해서 국민들을 보장해 주는 수준을 동등하게 유지를 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냐. 이건 바로 국제 평화주의고요. 1번. 국가가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원리. 바로 그냥 정답 나오죠. 다음 두 번째.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 이게 바로 주권인데. 주권이 누구? 국민에게 있다. 이거는 국주. 국주, 국주, 우리 국주. 국민 주권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를 보호 지원해야 한다. 문화 국가, 문국. 네 번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 이건 복지 국가의 원리죠. 그냥 딱 배운 대로 정직하게 풀립니다. 다섯 번째, 이건 뭘까요?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이게 자유주의.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민주주의. 결합하면 자유민주주의. 되죠? 답은 그냥 1번이고요. 여기 등장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 평화통일 지향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적어두시면 얘 하나, 얘도 답이죠. 그 다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